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말 뉴스. 9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역사 문화 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10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정읍으로 떠나는 이번 청소년 캠프는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를 돌아보며 문화체험 및 정읍 농학 공연 등을 관람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1박 2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모집 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성북구 거주 또는 성북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중장년 여성을 위한 자기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4회차 강연으로 토닥 위드라는 주제로 나를 들여다보고 소중한 나의 미래를 계획해보고 나를 응원해보는 시간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모집 대상은 4,50대 1인 가구 여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장년 여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네 책방 호박이 넝쿨책에서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녹색평론 읽기 모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평소 읽기 어려웠던 녹색평론에 대해 이번 모임에서는 매달 녹색평론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성장과 경쟁을 넘어 공생공락의 탈성장 사회를 꿈꾸는 성북구 녹색평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박이 넝쿨책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땅에서 제4회 몽땅 10분 연극제를 10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상영합니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5개의 에피소드로 관객들이 각자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티켓은 전석 2만원입니다. 제4회 몽땅 10분 연극제 사랑을 남발하다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마지막 주 성북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